라이언을 그리면서 배우는 프로그래밍, 프로세싱. 아, 네. 일단 재미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프로세싱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데 재미있게. 우선은 그래서 우리의 라이언을 프로세싱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만들어서 결국 그리는 거죠. 프로세싱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림 같은 거를 그릴 수 있고, 뭐 게임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미디어 아트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 본 라이언. 그래서 우리가 라이언을 프로그래밍이라는 걸로 그릴 수 있게 되면 다음과 같이 눈썹을 마우스를 따라서 움직이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열받게, 슬프게, 열받게, 슬프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약간 코드를 바꿔볼까요? 이제 음악에 반응하는 라이언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자, 음악에 라이언을 반응하게 만들려면 눈썹이 음악에 반응하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살짝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자, 이제 라이언은 이제부터는 이제 음악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음악을 하나 이렇게 곧 만나요.